굿하시는 모습이 오. 있다는데 볼 수 있을까요? 와 이렇게 와. 뭔가 진짜 달. 와 이렇게 와. 뭔가 진짜 달. 저기 대화를 신하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귀에다 대고 알려주는 거예요? 아니면 정면에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? 저 굿을 할 때는 몸에 직접적으로 빙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몸을 빌려주면 그냥 그대로 입으로 다 튀어나와요. 아, 얘기가. 전달을? 네. 오, 오, 해주는 거구나. 저건 오해빈 씨의 굿하는 모습인데. 작도 아니에요, 저거? 저희는 진짜 칼 가는 대장간 가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했을 때 쫙 찢겨나가게끔까지 갈거든요. 올라가요? 왜 올라가면 이거 왜? 그럼 핑 안 나요? 그죠, 안 나지. 신이 들어오셔가지고 몸이 내 몸이 아니니까 그럼 날카로우는데 올라가도 베이지가 않는 거지. 아니 구슬 한번 하면 진짜 기가 다 뺏기죠. 거의 뭐 혼절 직전이 혼절 되더라고요. 직전. 네. 궁금한 게 구슬 하실 때 그 멋있는 실령님이 제 몸으로 온다 그랬잖아요. 그럼 원래 제 몸에 있던 저는 어디로 가나요? 호캉스, 호캉스. 괜찮은 질문인데. 아니 오셨잖아. 오셨는 집은 하나인데 오셨으면 저도 어디 잠깐 어디 나가 있거나 외출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. 좀 정신은 있어요. 인간의 정신이 50대 50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뭐 20대 80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구슬 할 때마다 느낌이 좀 다릅니다. 네. 이게 그 만취했을 때 저희들 느낌 아시잖아요. 술 엄청 많이 마셨을 때 다음 날 막 내가 혼자 생각하려고 하면 막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너 어제 막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렴풋이 생각이 나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굿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. 청아님은 그러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갔을 때 쌀을 던지고 깃발을 뽑으시고 이러고 다 신하고 접속하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구여요? 사람을 보면 뭐가 이렇게 신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신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 신을 모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. 파묘 보면은 그 김구원 씨가 차 안에 있다가 나가려고 할 때 뒤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붙잡는 신이 있는데 아 봤어요. 맞아요. 그게 제일 느낌이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그쵸?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소름 돋았어요. 지금 또 소름 돋는 거 봐요. 와. 아니 그러면 네. 두 분 솔직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네. 지금 여기 이곳에 네. 보이는 게 있는데 말 안 하는 겁니까? 아니면 없습니까? 아니 있습니까? 굳이 여기 있어요? 여기요? 나 이런 거 무서워.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해서 오히려 더 달려들고 더 오거든요. 관종도 있어요? 아우 많죠. 왜냐면 일반 사람은 알아주지를 못하니까. 맞아요.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요? 그렇죠.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요? 네. 야 위험해 내려와 인마. 내려와. 이놈 너 큰일 난다 너. 저는 일단은 저 아까 야 빨리 내려와 하셨잖아요.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왜 그래 너 지금 혼자 있단 말이야. 자 장난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 뒤에는 안 봤는데 네. 저기 계단에서 봤습니다. 야 너 진짜 큰일 났다 너. 너 오늘 높은 데 가지 마. 감히 너 안 내려와? 아, 저는 여기 봤어요. 여기가 아니고 에이, 저기 보셨잖아요.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제가 스튜디오 갈 때마다 항상 여기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. 근데 진짜 규진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. 야 빨리 내려와 해가지고 진짜 보나?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너는 이제 축하드립니다.